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망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보호자분들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지라 이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환이라기보다는 현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선망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일시적인 정신 착란 상태입니다. 뇌세포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보호자분들께서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상황에도 전혀 적절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큰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혹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그 전후로 해서 선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선망 증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특수한 경우 이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망 증상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고 예를 들면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인데 자꾸 수액 바늘을 빼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소변줄을 끼우고 있는데 마음대로 그것을 빼버리거나 기저귀를 뜯어버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선망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병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모두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거나 내 재산을 갈취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일체의 약이나 음식을 다 거부해버리는 경우의 분들도 계십니다. 음식 속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뱀이 지나간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아기처럼 엉엉 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마치 치매에 걸린 환자분처럼 70, 80대 어르신께서 본인이 20대나 30대, 40대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선망 상태에 있는 환자분께는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이 병원에 더 있어야 하는지, 아무리 보호자분들께서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설득이 먹히지 않는 경우의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선망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아기처럼 자신의 주장만 계속해서 고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 경우 병원에서 아마 신경안정제나 증상이 심한 경우 항정신병제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잠이라도 충분히 잘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면은 선망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2주 이내에 반드시 병세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금 설명드린 선망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관찰된다고 하시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보호자분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미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선망 증상이 수개월 아니면 수년 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치료 기대치도 다시 설정을 해야 하고요. 보호자분들께서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식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곤란한 경우는 병원에서는 분명히 선망이 맞다, 절대 절대 치매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도 선망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보호자분들께서 돌보기에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몸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뇌에서 기능 이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선망의 원인은 체중 감소입니다. 척추 수술처럼 요즘에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흔하게 받는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분들, 그리고 입맛을 너무너무 심하게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의학적으로 체중 감소가 너무 극심하다 할수 있는 기준은 5주 이내에 자기의 본래 체중의 5% 이상이 이유 없이 빠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척추 수술뿐만 아니라 폐렴을 앓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서도 이런 선망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호자분들께서 특히 관리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음식의 보충, 그 중에서도 당이 충분히 보충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너무 심한 분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죽이나 미음, 요플레, 아니면은 식혜 이런 것들 중에서 환자분께서 조금이라도 음식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 계속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현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흔한데 자주 간과되는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사성 뇌병증. 대사성 뇌병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이 나중에서야 발견되는 분들의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혹은 원래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증상이 워낙 경미해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가 선망 증상이 한번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치매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는 사례의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선망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안심하고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사례로 보이지는 않고 보호자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찰과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정말 정말 숨어있는 어떤 뇌에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선망이 확실하다면은 환자분의 몸의 건강, 신체적 건강이 회복이 되면은 선망 증상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선망과 치매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망 증상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은 그것이 실제로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오니 선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호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망 증상이 한꺼풀 꺾이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다면은 선망 증상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상담과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